떠나요 둘이서.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외전. 놀러가 놀러가겠는데. 아침에 얘기가 난다. 어쩐지 아침부터 호텔에 밖에서 수영을 시키더라. 아, 아까 오전에 찍은 게 오늘 이거. 훈련 영상이었는데. 훈련 영상으로. 이런 녀석. 네, 대구네. 대구자. 부산 말인데. 대구말. 대구말. 네, 부산말은 또 조금 더 촌스럽고. 부산말. 이거를. L 사이즈. 네. 제가 쓰면 돼요, 이렇게? 네. 저 좀 작은 거 없어요? 저는 너무 작은데. 자, 거울 보고, 저 가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아, 뭐라고 힘이 없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겨야 돼? 얼굴 보면서 머리 이렇게. 아, 거울 보세요, 거울 저기. 거울 보면서. 야, 너 얼굴살 다 티나 없어 지금. 야, 알겠어요. 야, 나 웃겨졌어. 여기다 많이. 언니 괜찮은데요? 뒤에도 머리 다 담아야지. 머리가 왜 이렇게 남는 건가? 뒤에 머리 담아주지. 장갑 하나씩 입고. 얼굴. 아이고, 설아. 자, 이리 오세요. 뒤에 머리 다 담아야지, 머리를. 머리를? 속에 담아야 물 들어가. 대표님, 여기서 인터뷰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들어가서는 나오시면 다 지치죠. 이렇게 하고 인터뷰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하도 해녀 체험 마을 내에 와서 해녀 분들하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씩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춘자입니다. 하늘이에 매진하고 있는 오순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하두리 그 해녀분들하고 이거 촬영하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촬영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핫한 곳이라 지금 겨울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야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보시고 눈을 보시고 아, 재밌겠다, 나도 가봐야겠다 하신 분들 있으면 미리미리 예약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핫한 곳이라서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경력이 이제 한 40년. 우와, 40년. 네. 저도 한 40년 좀 넘었어요. 우와, 여기는 40년 경력이 기본이신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하셨으면 정말 어려서부터 시작하셨네요. 오늘 제가 그 체녀분들하고 이 체험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잠수 대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 대결을 할 건데 해녀분들이 지금 두 분이시라 제가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최고의 용병을 제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잠수 대결해야 된다고 하동으로 끌려온 이해와 수단입니다. 잠수 대결하면은 아무래도 해녀가 이길 건데. 그쵸? 그래서 잠수하면 또 해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 또 이제 수영을 또 운동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폐활량이 좋다는 수영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해녀분들한테 도전장을 한번 네.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놀러 오라 해가지고. 네, 그쵸. 진짜 얘가요. 그러고 계시죠, 저보다. 네, 사실 이혜원 스타님이 제가 제주도로 놀러 오시라고 네. 연락해서 어제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호텔 수영장에서 야외 풀에서 특훈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야외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을 하시라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바다로 제가 모셔왔어요. 카메라가 있어 막말을 못하게. 진짜 아침에 호텔 수영장에서 부드럽게
호텔 수영 즐기고. 연습하니까 잘하겠네. 어머, 햄버거 하나 사 먹여놓고는 지금. 약간 지금. 네. 어쨌든 오늘 해녀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녀 물질하는 거 재미있게 배워보고, 소라 잡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잠수 대결까지. 이렇게 잠수 대결 우리 하고 합시다. 아, 소라 잡기 대결. 어머,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바다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네. 네, 갈게요. 바다로 갑시다. 네. 왠지 햄버거 두 개 먹고 싶더라. 진짜 이 때문에. 아니 얘 진짜 계획적이에요. 아니 얘 진짜 저거 완전히 이렇게까지 얘가 왔는데 어? 얘 이거 완전히 진짜 들어 임마 가자. 가자. 저기 하나씩 사진 찍어. 뒤로 왜 어머니 파이팅! 네. 됐어요? 아이고, 돈 벌기. 제일 크게 너블 말고. 자, 이혜와 혜녀님, 오늘 대결 자신 있습니까? 니는 두고 보자, 저기다. 죄송해요. 김혜진 혜녀님, 자신 있습니까? 어우, 여기 막상 오니까 이 추운 바다에. 언니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잘 왔으니까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차가! 오, 발가락이야! 오, 차가! 이거는 물인가 얼음인가? 어, 추워라! 추우니까! 추우니까! 오, 추워! 안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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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드랑이 물 들어온다. 너무 추운데 해녀진들이 말하다 갑자기 잠수해버려. 막 잠수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라도. 아이고 춥다. 아이고 크다. 대결이 될런지. 대결이고 나가리고 추워. 대결이고 나가리고 나가리고. 야. 야. 이수다 님은. 야 여기도 소라 이수다 여기 없으니까. 아 소라 죽자. 어 죽자. 아, 돌아가겠다. 야, 또 이거 잘도 크다. 아, 이거 재밌지. 아, 이게 처음에 추웠을 때 지금은 처음처럼 춥지 않아요. 계속 수영하니까. 아유, 난 안 되잖아. 재밌어. 근데 차봐서 추워. 네, 춥지 않아요. 물이 추워. 겨울이라서 물이 막 차봐 추워. 야, 침도 나온다. 침도.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침 나고. 사실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소라잡기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대결이 무의미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우리 대결 과제인. 잠수 오래하기로 종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1번 선수. 1번 선수 이혜화입니다. 2번 선수 김예슬입니다. 정춘자입니다. 4번 선수 오순자입니다. 전 국가대표팀인데 우리 하돌이 해녀 대표팀 해서 릴레이로 잠수 대결 한번 해볼게요. 룰은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주자가 잠수를 먼저 하고 첫 번째 주자가 숨이 다 하여 올라오면 두 번째 주자가 바로 네, 잠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준비 다 되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국가 대표팀, 전 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해녀팀도 우리 간다. 네. 해녀팀 잠수를 아예 하셨어요. 잠수에서 지금 버티고 계세요.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들어가셨습니다. 속에 들어가야지. 네?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거기에서 그거를 해결이 안 되지. 이미 컴플레인 하셔. 물 속에 들어가라. 저희가 좀 야섭했어요. 왜냐면 네, 해녀분들은 정말 잠수를 하셔가지고 물속에서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렇지. 몸을 힘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산소가 빨리 떨어져요. 근데 저희는 안 움직였어요. 둥둥 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위 잡고 돌을 딱 잡아. 어, 바위를 딱 잡아. 옛날에 운동하셨으면 잘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 돌을 딱 안으면 돼. 오케이. 아, 바위를. 큰 바위를 안을게요. 돌을 잡아. 오케이. 개인전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에이. 개인전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시작! 숨질다. 야, 나와, 나와. 아, 우리가 아미도 치커라. 어? 잘지라. 어, 이거 왜 했니? 아이고, 그게. 나와, 어디 갔어,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 숨지네. 아, 저 1등이에요? 야, 나 못하겠어. 아, 옆을 쳐다봐도 다들 아무런 낌새가 없어서. 아, 제가 1등이에요? 해녀들보단 승기네.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1등 먹었어요. 잘했어요. 국가대표야, 국가대표. 야, 돌이 드는 족족이 들려. 야, 돌 드는 족족이 들려. 네, 하두리 체험마을, 해녀 체험마을에 와서 정말 좋은 추억 쌓고 잘 갑니다. 추웠지만 그래도 재미는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해주신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이혜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 어렵지 않은가! 안녕! 어렵지 않냐! 안녕! 어렵지 않냐우다! 안녕! 네, 우리 하두 체험마을로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나가보시도 많고, 제주도 문화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나가고 싶다. 정말 좋은 체험마을입니다. 네. 여름에 오면은 잘도 좋아요, 여기 오면. 맞아, 너무 좋아요. 산도 보이고, 삼산포도 보이고, 여기 최고예요.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네. 오세요. 아, 나가고 싶다고 뭔데, 제주도 말로.